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좀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고요. 이제 좀, 장마가, 이제 완벽하게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. 근데 폭염은 아직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. 오랜만에, 날이 좋아서 이제 밀린 촬영을 좀 나왔는데, 그래도 햇살이 엄청 따갑네요. 굉장히 덥고. 오늘은 좀 오랜만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그런 아담한 세컨하우스 용도로 쓸만한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신축 매물이고요. 현재 그 준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지적으로는 양서면 증동리, 증동리라는 지역에 입지를 해 있고, 오시는 길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. 2차선 도로에서 약 360m 정도 좀 떨어져 있고, 오시는 길이 굉장히 순탄하고요.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임야를 개발한 지형이라서 계단식으로 토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, 단지 내로 진입하는 일부 구간이 살짝 경사는 있는데 급경사는 아닙니다. 진입하시는데 겨울철이나 뭐나 전혀 문제없다 말씀드리고, 최근에 또 그 메인 2차선 도로가 확장 연장되면서 좀 더 길이 좋아졌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아졌다.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주변에 뭐 대하초등학교 인근에 있고, 뭐 세컨하우스인데 학군까지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으시겠지만, 어쨌든 학교 있고, 뭐 국수역 가깝고, 옥천면 면소재지 가기도 좋고요. 송파 강동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한 40분대. 그리고 하남 스타필드라든가 뭐 코스트코 역시 40분대면 충분히 갈 수 있는, 뭐 차 안 막히면 30분대도 진입이 가능한 거리에 입지해 있습니다. 또 금액대도 3억대고 근생으로 이렇게 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매물이기 때문에 흔한 매물은 아니실 거예요. 많이 보셨겠지만. 그래서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. 바로 외관하고 내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고요. 도로 폭은 뭐 차량 교행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폭으로 넓게 잘 포장이 돼 있습니다.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좌측에 위에 있는 바로 이 매물 되겠는데, 경계 따라서 보강토 작업 튼튼하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철제 메쉬 펜스로 이렇게 다 시공이 돼 있고요. 이 앞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토목이 돼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앞으로 가릴 일이 없어요. 지금 이미 다 주택도 들어왔고, 뭐 앞에 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망권 가릴 리가 없습니다. 평생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주변에 이렇게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쪽 앞에 이제 지금은 카메라 상으로는 안 보일 수가 있는데, 현장 오시면 저기 제2 수도권 뭐 외곽 순환도로 있죠. 그래서 양평에서 화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그 도로가 살짝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있다 주변은. 그리고 양 옆으로 주택이 붙어있지도 않고 좀 약간 독립적이긴 합니다. 그냥 편안하고요. 조용하고 세컨하우스 좀 이렇게 오시면 아무래도 좀 술도 드시고 고기도 꺼먹고 술도 드시고 이렇게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, 소음이 그 원주민 마을 안에서 좀 그런 경우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,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진입하시면 이렇게 요 도로 따라서 자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지금 차량 두 대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죠. 자, 올라가시면은 여기 주차장 두 대 주차 가능하고 파쇄석으로 이렇게 좀 포장이 돼 있고요. 차량이 뭐 더 많다 그러면 도로 밑에 도로 한켠에 주차하셔도 됩니다. 통행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조경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. 뭐 주차장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디딤석 판석으로, 현무암 판석으로 해가지고 자 보도할 수 있는 부분, 잔디 뭐 이렇게 또 파이어피트라든가 저 파라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오셔가지고 또 손볼 것도 없고, 잔디도 지금 식재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가 잘 자라고 있고요. 파이어피트도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죠. 여기서 이제 뭐 불멍 때리시거나 고기 구워 드시면서 이렇게 뷰, 시원한 뷰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해놓으셨고, 지하수 관정 이렇게 개별지어 쓰고 있고요. 옆에 야외 수도가도 다 구비해놨고, 여기 이제 파라솔, 파라솔이 아니라 그 뭐죠? 그 생각이 안 나네요. 요거 어쨌든 뭐 가제보 같은 스타일, 이것도 일반 저기 싸구려 뭐 이런 게 아니라 업체, 요거만 시공하는 업체 불러가지고 그래도 시공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위에 요것도 개폐형이에요. 저거 수동으로 저 돌리면 열고 닫힙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제 겨울철에는 여기다 뭐
뭐 하나 치면 되겠죠? 좀 막으면 이제 좀 따뜻하게 여기서 벽난로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고기 꺼서 드시면 될 것 같고, 주택의 우측 부분 여기 텃밭 사시라고 텃밭 자리도 마련해 놓으셨고요. 토지 모양이 거의 정방향 모양이에요. 정방향 토지라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예, 높습니다.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, 집도 바짝 뒤쪽으로 이제 앉히셔가지고 건축물도 마당이 대지가 130평인데 생각보다 좀 넓어 보입니다. 현장 오시면 자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쪽에 화단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좀 꾸며 놓으셨는데 예, 추가로 오셔서 하실 거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.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주차장에 뭐 비가림막이라든가 그 차양막 같은 거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. 예, 그렇습니다. 자 건축물의 외관 보죠. 건축물은 경량 철골 구조예요. 경량 철골조에 외부는 지금 세라믹 사이딩 마감돼 있고 박공형 지붕에 예, 징크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 자재는 솔직히 아니에요. 고급은 아니지만 일반적이다. 굉장히 좀 가성비 좋게끔 잘 지어놨고, 하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하자 일단은 없습니다. 신축이고 전혀 없고, 또 한 1년 동안은 하자 담보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담해요. 15평 정도 되고 실제 준공이 나면 면적이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외관하고 주변 풍광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.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 내부 들어가는 이 부분 현관 보시면 이렇게 예, 위에도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, 현관문 예, 단열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올라가시면 전실도 건물의 평수 대비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요. 지금 좌측에 신발장이 굉장히 아담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은 만약 필요하시다면 여기 추가적으로 붙박이장 하나 짜시면 돼요. 요거는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정면에 또 슬라이딩 도어입니다. 요건 조금 고가로 하셨고요. 예, 자재 좋은 걸로 하셨어요. 알루미늄 이제 슬림 중문인데 여기 좀 비싸더라고요. 자 들어오시면 좌측부터 볼게요. 좌측에 이렇게 돌면 바로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. 유일한 방이고 에어컨 설비 다 돼 있고 이렇게 이쪽에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붙박이장 하나 조그맣게 짜시면 돼요. 요거는 크게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다. 무난하죠. 창호는 이중창 LX 브랜드로 다 시공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욕실이 굉장히 예쁩니다. 핑크핑크하게 예쁘죠.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세컨하우스 치고는 사실 좀 이 정도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면적 대비 화장실도 좀 넓게 이렇게 빼놓으셨고, 그 다음에 뭐 거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겸 주방 공간입니다. 좌측에 일자형 주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. 상부장 하부장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인덕션 2구 인덕션 빌트인 돼 있고, 이쪽이 냉장고 자리로 쓰셔도 되고, 아니면 이쪽 한켠에 여기가 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냉장고를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, 세탁기랑 여기 지금 미니 세탁기 가져다 놓으셨는데요, 이렇게 좀 뭐 빨리 할 일이 많이 있진 않으니까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외부 창고 굳이 놓으실 필요 없이 여기 다 뭐 자재창고로 쓰셔도 되니까요, 참고하시면 되고. 자 거실도 박공형이라 층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링팬 시공되어 있고요, 천장은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도 지금 가로창 여기 크게 뺀 이유가 이 조망권을 좀 실컷 즐기시라고 또 그 뭐냐 일조량도 마찬가지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. 식탁에서 식사하시면서 조망도 볼 수가 있고 옆에도 시원시원하게 조망이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. 15평이 믿기지 않을 만한 구조로 돼 있다. 참 세컨하우스로는 요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. 그리고 좀 부족하시면 증축이 가능은 하세요. 그러니까 이제 대지 130평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. 별채 같은 거 이동식 주택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 상태만으로도 뭐 충분하실 겁니다. 그래서 본 매물은 방 하나, 욕실 하나, 거실 하나,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고, 만약에 1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실거주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. 뭐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 자유로우신 분들 있잖아요. 뭐 작가라든가 어떤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뭐 예술 계통에 계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런 데 오시면 아마 작업 활동도 아마 능률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마당도 상당히 좋고, 또 수영장 같은 거 이런 더울 때 하나 갖다 놓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.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서면 증동리에 소재하는 세컨하우스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, 굉장히 아담하죠. 예, 아담합니다. 가격대도 요 사모님이 크게 뭐 적이 없이 그냥 요즘 상황도 상황인지라 좀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시려고 하고요.
저도 뭐 예전에 예, 저기 아시겠지만 많이 아시겠지만 옥천에 집을 조그맣게 이렇게 땅콩식으로 좀 지어가지고 두 채를 다 매매를 했었는데 솔직히 제 거보단 낫네요. 제 거보다도 좀 15평 정도 되니까 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예, 조망권이나 이런 건 뭐 비슷하고 서울하고 접근성은 더 좋죠. 예. 그래서 뭐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좀 좋은 조건으로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뭐 오늘 매물 여기까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